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하루에 뭐 150분 이상 출퇴근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화를 가속시키는 기전이 되었을 거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속노화 식사법을 따르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속노화 식사법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나이보다 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만성질환이 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대가들의 진짜 고급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인사이드 지식인 초대석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혜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들 중에 출퇴근 시간과 저속노화의 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된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알려져 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되면서 동시에 출퇴근을 완료했을 때의 인지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회사에 도착했을 때 프루프리딩이라 그러죠. 오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 보고도 있고 또 주관적인 스트레스 지수도 높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통근 시간이 길면 사람이 수면에 쓰는 시간, 운동에 쓰는 시간, 그다음 식사에 쓰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즉 자기 돌봄에 쓰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에 건강관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게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연구들 중에서 여러 가지 특히 대사질환들, 그러니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가속노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수면 시간이 줄면 잘 알려져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수면을 줄이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올라가게 되고요.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스마트폰도 더 스크롤하고 싶어지고 사람이 충동성이 더 악화되고요. 내가 먹는 음식 습관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게 되고 더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출퇴근이 이미 2016년에도 주요국 중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사실은 2010년대 중후반에 걸쳐서 부동산이 굉장히 빠르게 값이 오르면서 젊은 분들이 출퇴근을 이제 시위 외곽, 그린벨트 바깥쪽에서 시내로 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늘었는데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또는 통학을 하시는 분들 다 합쳐보면 160만 명에 이르게 되고 이제 이분들의 가족까지 다 합치게 되면 거의 한 300만 명까지가 된다 뭐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뭐 150분 이상 특히 출퇴근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 24시간 중에 한 9시간을 일을 하고 또 한 거의 2, 3시간을 출퇴근을 하고 또 8시간을 자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 동안 사실은 먹고 자기관리하고 자기돌봄 다 하고 쉬고 취미생활까지 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가처분 시간에 출퇴근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젊은 분들의 가처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돌봄도 안 되지만 자기 돌봄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이를 낳는 건데 수도권 집중 현상의 결과로서 첫 번째로는 젊은 분들의 가속노화가 오고 두 번째로는 저출생, 저출산이 더 가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국 연구인데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세입자들 집 소유자들보다 빨리 늙더라.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너무 슬픈데요.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인데 우리나라, 일본, 다행히 영국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의 건강 수명 격차가 상당합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뭐 10년을 넘어서서 가장 극단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수명이 20년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최악인데요. 전 세계 최악인데 소득 10분이 가장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과 가장 돈 못 버는 사람들 비교해보면은 정말 수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연구를 보면 한 반에서 한 명 정도는 40살 내에 조기 사망할 가능성까지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사회 경제적 상황이 실제로 수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의 경우에도 자가가 없고 내가 세입자로 살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덜 유복할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레벨을 높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화를 가속시키는 기전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제가 스트레스와 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관적인 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는 또 여러 가지 대사적으로 내 몸에 어떤 지방의 분포를 바꿀 수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도 있고, 만성 염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생물학적인 노화를 만들게 되고요. 또 생물학적인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변동성이 또 악화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또 악순환시킬 수가 있고, 그런 악순환이 또 내 중추신경계 입장에서도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또는 우울감, 불안, 수면 장애 여러 가지를 또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요새 제로 슈거 관련된 그런 제품들도 엄청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요새 MZ세대들 가운데는 그 제로 슈거라고 붙어있는 것만 찾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술도 제로 슈거인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대사적 관점에서는 제대로 만든 제로슈거는 사실은 혈당 피크를 만들지 않고 인슐린 분비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는데, 제로 음료를 소비하는 분들이 설탕 음료를 소비하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로 음료를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입맛 자체가 좀 단 음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물이라는 것은 뭐 명확하고요.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저속노화 식습관을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덜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입맛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입맛 바뀌는데 사실은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로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단맛이 없이도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는 입맛을 바꾸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제로를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로도 보면 뭐 에리스티톨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먹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연구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일단 설사는 하고요. 어린애들은 제로 음료 하나만 원샷해도 설사합니다. 배 부글부글 끓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로 음료를 먹었을 때 장내 세균총이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문점들이 아직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어떤 대체당이 어떤 장내 세균총에 얼만큼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연구를 더 해볼 필요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보다는 제로 음료가 해악은 훨씬 덜하고, 제로 음료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배가 아플 수 있고 체중 감소에는 확실한 효과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맛을 바꾸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고 정말 물에 가깝고 자극이 없는 것들 드시는 게 좋겠고요. 소주는 주 칼로리가 대부분 다 알코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소주도 아스파탐 이런 것들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제로가 아닌 소주에도 사실은 대체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주를 달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넣지는 않기 때문에 소주는 제로를 한다 해도 사실 그렇게 칼로리를 줄이거나 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주를 마시면서 제로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네, 하지만 알코올 섭취는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 네. 커피는 어떤가요? 노화하고의 관계가. 커피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4잔 정도, 하루에 한 샷이 1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 환산 400mg 정도, 샷으로 4개 정도까지는 뭐 사망률 감소,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발병률 감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먹을 때는 본인의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엔 잘 몰랐는데 한 오후 1시 정도에만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한 12시 정오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걸 원칙으로 만들었고, 이런 원칙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예 커피를 안 먹고 일해보는 것부터, 그다음에 커피를 어느 정도 아침에 한 잔만 먹는 거, 그다음 점심 이후에도 한 잔 먹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커피를 먹었을 때 내 수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을 직접 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에만 상관이 없으면 뭐 커피는 노화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뭐 커피가 태웠기 때문에 뭐 암 생긴다, 뭐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괴담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연구를 해보면 커피를 소비했을 때 실제로 이제 건강상의 지장은 이제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동안 커피에다가 아주 진한 버터를 넣거나 좋은 오일을 넣거나 그러면 밥 대신할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데이비드 아스프리라는 분이 방탄커피를 유행시켰었는데 네. 방탄커피의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오일을 그냥 퍼먹는, 기름을 퍼먹는 그런 것과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 내부에 에너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에너지 센서들이 노화 속도의 가속 페달과 또 브레이크 페달
페달입니다. mTOR라는 쉽게 말해서 단백질 센서는 가속 페달이고요. 인슐린 IGF-1은 뭐 탄수화물과 전반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도 가속 페달이죠. 그다음에 이제 AMPK라고 하는 또 감속 페달. 이거는 세포가 굶고 있을 때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토파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세포가 굶고 있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다 감속 페달입니다. 그런데 이 감속 페달을 활성화시키고 가속 페달은 스위치를 끄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절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절식과 비슷한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죠. 이렇게 시간 제한 식사 또는 간헐적 단식을 해보면 사람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그다음에 체중 감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개선 이런 효과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계속 쫄쫄 굶으면 네. 당연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고프죠.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굶고 있으면 오히려 반대로 식욕이 폭발하면서 폭식을 할 우려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아예 버터와 MCT 오일을 먹게 되면 기름은 내 몸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킵니다. 렙틴이 나오게 되면 나는 포만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이 정말 기름 덩어리를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터나 또는 제가 먹는 올리브 오일이나 추가로 MCT 오일을 먹게 되면 첫 번째 포만감을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없고 단백질도 없기 때문에 전혀 인슐린이나 이런 반응들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은 아직까지 계속 굶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체중도 빠지게 되고 체중이 빠지면 당연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고통 없이 유지할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 케톤체가 근 분해 작용을 막아주기 때문에 근육의 분해는 막고 지방 분해는 촉진할 수 있는 뭐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의 친구가 되는 게 이제 방탄 커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저는 이제 포화 지방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나쁜 지방이 시드 오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좀 안전한 지방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데 약간 더 안 좋은 쪽에 있는 놈이 이제 동물성 포화 지방입니다. 버터도 그렇고 아니면 소기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 먹게 되면 마블링 있지 않습니까? 아, 비계도 있고 이런 뭐 소기름이나 아니면 돼지 비계 이런 것들이 실은 연구를 해보면 동물성 포화 지방을 많이 먹는 것 대비 이런 지방들을 이제 식물성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사망률 감소나 또 만성질환 발생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 오일을 넣는 스타벅스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올레아또라고 해서 이런 메뉴를 팔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약간 튜닝을 해서 또 역시 바꿔서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평생의 식사법이 바뀌면 참 좋겠지만 네. 잘 못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해봐야만 6개월밖에 안 지킬 건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듣냐라고 하지만 6개월이라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악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나 해라, 절간에나 들어가라. 그렇게 하다가 화병 걸려 죽겠다. 사실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 많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악플을 다실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는 케이크를 먹어야 되겠다, 당을 먹어야 되겠다, 술을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데 이런 식사들을 컴포트 푸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나의 위안을 주는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런 위안을 주는 음식들이 대개는 달고 기름져요. 달고 기름진 음식들은 일단은 내 몸에 들어오면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머리는 일단 당장은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오를 때는 기분이 좋은데 혈당이 다시 떨어질 때 그때는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 뒤에는 사실은 내 몸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되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컴포트 푸드를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고 내가 먹고 있는 달고 기름진 식사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다음날 그 다음날에 나의 스트레스 레벨은 더 올라가니까 악순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사람의 편도체를 자극하게 되고 편도체는 충동을 올립니다. 한편 스트레스 호르몬은 전두엽의 억제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되면 사실은 내가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잃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더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사실은 수면의 질,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그 다음에 나의 대사적인 가속 노화 정도, 그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 이 네 가지가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저속노화 식사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수면도 좋아지고 붓기도 빠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고 다음날은 기분도 좋아지고 점심 먹고 나서 집중력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효능감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따라해보셔도 잃을 게 없는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이크를 먹으면 지금 잠깐 좋아지지만 결국은 더 나빠지는 루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 네. 라는 말이네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F&B라고 그러죠. 음식 문화는 굉장히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런 것들을 더 많이 먹게 조장하는 또 사회 문화
변화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처분 시간이 부족하고 잠을 줄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또 저런 걸 먹어야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또 저런 것들을 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약간 힙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또 그런 문화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고 망고빙수 먹어서 또 인스타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 찾아 먹는 것이 또 약간 위너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나를 돌본다 셀프케어라 그러는데요. 나를 돌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 현대의 트렌드와는 반대로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해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식사를 이제 올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체중을 감량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젊은 분들도 요새는 만성질환이 많은데 이런 만성질환을 고쳤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체지방률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저속노화 식사를 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건 사실은 삶의 질입니다. 일단은 오후에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제가 열심히 논문 쓰거나 또는 책 쓸 때 주변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끊는다 그래요. 술과 고기와 곡기를 끊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은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청명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수면이 좋아야 되니까. 고기를 끊는다는 말은 정말 돈가스나 튀김 치킨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다음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안 먹고 콩에다가 약간의 잡곡밥 먹으면서 나머지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곡기를 끊는다는 거는 곡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단순당과 정제 국물 이런 것들을 끊는 거죠. 흰쌀밥과 흰빵. 네, 그렇게 식사를 하면 거기다 추가로 제가 보통 열심히 일할 때 반드시 챙기는 게 이제 운동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한 48시간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해야 몸에 기름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머리에도 기름칠이 되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이제 운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인지적으로 뭐 집중력 좋아진다거나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 낮출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운동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식단을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의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일을 더 조금만 해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안 떠오르는데 HWP 켜놓고 그냥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제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정말 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죠. 네, 그냥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수영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그냥 조깅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저속노화 식사를 처음부터 이제 해왔고요. 이게 제가 박사 때 이제 제일 고민을 했던 겁니다. 박사 때는 정말 점심시간도 아깝다 보니까 뭐 실험도 하고 논문도 하면서 짬짬이 이제 식사를 해줘야 되는데 학생 식당에 가서 흰쌀밥 먹고 오면 결국에 오후에 자게 됩니다. 한숨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오후를 날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험실에서 제가 그냥 렌틸콩을 삶아서 거기에 이제 카레 가루를 이제 넣어서 당분 없이 이렇게 해서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결국에 젊은 분들이라도 당장 느끼실 수 있는 게 이런 집중력이나 생산성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지속혈당 감시 그래서 요즘에 패치 붙이시는 거 있습니다. 혈당 패치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오르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전두엽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더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에서 당뇨병 쪽 연구하는 분들이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되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또 생산성도 좋아지고 기분도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면 노화 혹은 저속노화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한 10년 전에 생각할 때는 동안 뭐 이런 얘기했는데 단순히 동안만 말하는 건 아닌 거죠? 물론 노화 속도를 느리게 가져가면 네. 얼굴 나이도 천천히 나이 들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얼굴 나이는 사실 80% 정도가 이제 광노화 그러니까 피부 노화는 일단 광노화가 메인인 겁니다. 빛을 받아서? 네. 네. 20% 정도가 내재 노화라 그래서 이 내재 노화는 사실은 내 몸의 노화하고 같이 가죠. 그래서 광노화가 동일하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얼마나 노화 속도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의 나이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뉴질랜드 연구에서는 가속노화를 경험한 40대 중반이 저속노화를 경험한 40대 중반에 비해서 4년 정도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속노화라는 개념은 이렇게 얼굴 나이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80년대에 30대 사람들 사진 찍어놓은 것들 보시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노안이잖아요. 네. 옛날에 선크림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그리고 또 걸어서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대로 광노화를 다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체력장도 하시고 또 집밥을 또 굉장히 잡곡 위주로 드시고 식물성 재료들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몸속의 노화는 젊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20대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거의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하거나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노화는 또 가속
20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20대는 황노화는 덜 맞았을 수 있지만 그렇죠. 내재 노화를 많이 맞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생활 습관들, 네. 무엇을 먹느냐,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스트레스 얼마나 받느냐 이런 굉장히 당연한 것들인데요. 더 먹어야 되는 것, 덜 먹어야 되는 것을 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술은 드신다고 하면 와인으로 한 잔까지 정도를 먹을 걸 추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당과 정제국물 적게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순당은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15g 정도까지를 가당으로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저트류를 먹는다고 하면 초콜릿 기준으로 30g 정도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초콜릿 한 두 개 정도 되나요? 가나 초콜릿 가장 조그만한 거 하나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콜라에 사실은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이 10g 들어있습니다. 100ml에 250ml 한 캔에 25g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콜라 하나 250ml를 하루에 먹게 되면 이미 이 저속노화 식사법에서 이야기하는 당분 섭취량을 넘어서는 거고요. 저희 서울시가 권고하고 있는 1인당 1일 당분 섭취량도 최대 50g입니다. 한국인이 현재 국민 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 60g을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적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WHO 권고량만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케이크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개 먹고 거기다가 뭐 과자도 먹고 콜라도 먹고 아침에는 오렌지 주스도 먹는다. 이제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게 되겠습니다. 당분 섭취는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면이나 스트레스, 집중력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고려해서 특히 아침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주스 이런 것들은 거의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속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제일 충격적으로 배운 게 저속노화 식사법이었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거는 내 가족들이 함께 할 때 더 잘 지키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모두가 더 잘 쉽게 하기 위한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가족 보면 저한테는 부부분들이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의 사실은 얼굴 주름 모양도 비슷합니다. 표정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비슷해집니다. 얼굴이. 근데 얼굴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배가 볼록한 분은 부부가 다 배가 볼록하시고요. 마른 분은 둘 다 마르신 경우가 많죠. 야식 같이 먹거든요. 예, 이제 한 분이 부부 중에 한 분이 이런 새로운 생활 습관을 좀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면 다른 분을 잘 설득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게 어렵죠. 제가 이제 대중 강연 가면 근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오시면 남편은 건강에 관심이 없고 건강하게 먹자 하면 적개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술을 줄이라 그러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가족이 이런 식사법을 실천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돈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돈이 절약된다. 네.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기가 간편해집니다. 밥은 한 번에 많이 해서 얼려놓으면 되는 거고요. 샐러드도 김장 담그듯이 해놓으면 여러 날 동안 드실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정말 비싼 게 소고기가 비싸고요. 외식이 비쌉니다. 근데 저속노화 식단을 해보면 렌틸콩 잔뜩 넣은 밥 한 공기에 단가가 몇백 원밖에 안 나면 2, 300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신선한 식자재가 의외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양재동 하나로 클럽에 가서 잔뜩 사오셔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시고 아 부모님도 설득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이 저속노화 식사법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식사를 시도를 해보고 저탄고지 한다고 카니부어처럼 고기만 사다 먹어본 적도 있었고요. 결국에 돌아서 해보니까 한국형 저속노화 식단이 제일 답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요.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부모님께서는 현재 나이보다 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56년생이고 어머니는 59년생인데 만성질환이 0개입니다. 두 분 다 만성질환이 없으십니다. 전혀. 와. 저희 할아버지도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한 식사를 하셨는데 28년생인데 아직 잘 살아계십니다. 좀 있으면 100세시네요. 예, 비슷한 식단을 계속 이렇게 대물림으로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속노화 식단에 대한 신뢰감이 확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저속노화 식단이나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의 지금 고민은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안 본다니까요. 그 여보 일로 와봐 이거 좀 봐봐. 아유 난 됐어. 나는 그냥 저기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마실 거야. 이런다고요. 짧게 여보 일로 와 이거 한마디 내 말 딱 듣고 이거 봐. 이거 한마디 딱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한마디를 만들어 봤죠. 네. 그래서 20억을 벌 수 있는 식사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노화 속도가 75% 느려진다 말씀도 드려보고 온갖 걸 다 해봤는데 정말 건강관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설득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뇌경색이 오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이 오거나 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몸져 눕게 되시면, 제 환자분들 중에 참 많으세요. 남편을 간병을 10년을 하고 그러고서는 부인분이 75세, 77세가 되셔서 남편 사별하신 다음에 옛날보다 체중이 5kg, 10kg 빠지고 화병에 걸리고 수면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심하고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젊어서 더 즐겁게 살려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하고 건강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아픈 생활을 오래 하게 되는데, 그때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고생하는 줄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일찍 치매가 오거든요. 일찍 인지기능이 떨어져요. 주변 사람이 결국에는 그 업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면 정말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주변 사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꼭 여러분의 가족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화, 또 저속 노화에 대한 A부터 Z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지식으로 오랫동안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노화를 최대한 미룰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고급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인사이드의 지식인 초대석,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